운동화 들고 튀어옵니다. 자,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매장 안으로 저 남성 입장. 진열된 신발 꺼내서 이리저리 만지작 만지작. 아, 바로 이거야. 자, 이러면 딱 놓고요. 바닥에 시착을 놓고 이제 시착을 합니다. 자, 한쪽 신었어요. 자, 다른 한쪽도 신고 몇 걸음 다 워킹을 딱 해봐요. 그러더니 좋군 하면서 두리번 두리번 계속하죠. 눈치를 보면서 자기 신발로 갈아 신더니 아까 신어본 신발 들고 그대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. 자, 며칠 후입니다. 예. 같은 옷을 입고 또 등장했어요. 곧장 진열대로 가서 신발 하나를 또 꺼내더니 두리번 계속 또 바닥에 내놓고 한쪽 발을 신고 다른 쪽 발도 신어 보더니 이것도 탐나는데. 자, 서둘러 자기 신발로 또 갈아 신고 챙겨서 그대로 아웃합니다. 야, 이거 세상에 첫 범행 때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와서 또 2차 범행을 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요. 네, 지난 11일과 15일에 대전의 한 백화점 신발 판매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. 먼저 지난 11일에는 붉은색 겉옷을 입은 남성이 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진열된 신발들을 살펴보더니 한 신발을 신어보고는 그대로 들고 달아났습니다. 그리고 나흘 뒤인 15일에도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. 이번에는 신발 한 켤레만 신어보고 빠르게 달아났습니다. 절도당한 신발 가격은 각각 7만 9천 원 그리고 11만 9천 원인데요. 매장 계산대에서는 진열대 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사장인 제보자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는 순간 그 틈을 타서 훔쳤던 건데요.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 오늘도 이 매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. 오늘도요? 설마 또 그럼 세 번째로? 양 변호사님, 예. 제발 옷은 갈아입고 왔다고 해주세요. 단벌신사 같습니다. 똑같은 옷이었고요.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. 이번엔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. 예. 가방을 들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마침 직원이 알아봤다고 합니다. 저렇게 똑같이 나타나니까 매장을 지나쳐서 화장실에 숨었다가 지금 저 옆에 있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요? 아니요. 경찰은 아니었고요. 화장실에 숨었다가 다시 와서 매장에서 신발을 훔치는 걸 보고 매장 직원, 이웃매장 사장님 그리고 백화점 경비 직원들까지 우르르 나서서 함께 붙잡았던 겁니다. 일단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는 가능합니다. 누구라도. 그런데 딱 잡히자마자 나 신발값 내려고 하는데 하면서 갑자기 또 돈을 꺼내드래요. 하지만 CCTV에 이미 두 번이나 찍혀 있지 않습니까? CCTV를 보여줬더니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. 왜 그렇게 훔쳤는지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. 아유, 세상에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는 정성이라도 좀 보이든가. 좋습니다.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,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